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으로 어설픈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어설프다라고 왜 붙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뜻이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참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땅이라는 말은 에리츠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설프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1절을 설명드리고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뜻은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쇼마이 웨이치 하 에리치라는 뜻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시간이 시작 속에 들어가, 이게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 속에 들어가, 시간이 근원 속에 들어가, 시간이 으뜸 속에 들어가, 시간이 꼭대기 속에 들어가, 그치? 네. 시간이 시작 속에 들어가 땅과 하늘로 분명한 근거를 주었다. 이것이 의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한 은혜 받은 근거가 되어지면 창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설픈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금방 부연 설명했죠? 어설프다라는 말은 메클리겐티아라는 어근인데 메크 플러스 레고라는 뜻입니다. 메크란 말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적인 성격, 그죠? 부정적인 성격들은 어설프다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 관계에서 안 받아들이면 부정적으로 그냥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고란 말은 동사입니다. 임명하다, 맡기다.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법령적인 것인데 연체 채무자 이런 뜻이에요. 어설프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채무가 연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어야 그렇습니까? 방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다고 그 말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정사예요. 부정사. 에? 연체된 채무자. 부정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질 않아서 고립되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에? 자, 그런 말에서 이래 돼서 무슨 뜻으로 또 가느냐면 아무렇게나 한 옷차림. 예배를 드릴 때도 미팅을 갈 때도 옷차림이 아무렇게나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옷차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관이라고 그럽니다. 의관.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입다. 그 다음에 무시해도 좋다고 하찮게 여기다. 이게 어설픈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냥 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채무가 연체가 됐대요. 왜요? 응답을 무시한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크라는 부정사, 부정의 강세역, 부정적인 성격, 그래서 아니하다, 이런 아니하다. 네? 임명을 받지 아니하다, 말을 듣지 아니하다, 순종하지 아니하다. 레고라는 것이 동사니까요. 그래서 무시해도 좋다고 하찮게 여기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자. 그래서 충고를 무시하다. 경제적 위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신앙의 위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왜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무가 연체가 된대요. 왜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어설프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말씀도 들어가는 게 아니로 수면에 운행하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슬쩍 스쳐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기회를 놓치다. 이것이 어설픈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을 드리지 않다. 그 말씀을 처방을 내려주면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최선을 다했을 때 악조건이 내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내 속에 어떤 귀신이 있느냐? 아니면이 반대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라.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 말을 들어라. 아멘.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말에서 어설프다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2절을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후에 있더라. 여기서 보면 땅이 외하에츠 하에타 토우와 보우라는 문장인데 외란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하란 말은 정관사 하에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땅 그 땅, 형체가 없고 소경이 되어 무가치하다. 이거지.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다. 이 말은 지금, 그리고 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땅, 하란 말은 그라고 그랬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예? 왜요? 손가락으로 가리키 않으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믿음이 없으면 상처를 받아요.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땅이 형체가 없고 소경이 되고 무가치하다. 그러니 이 땅이 비쌀까요? 싼까요? 싸지요. 그래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다가가도 수면 후에 성령님이 수면 후에 다녔는데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창조해서 3절에 보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늘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관계라는 말은 메리스, 할라크 그러잖아요. 부드럽다, 반반하다, 사이가 좋다.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기업을 주다, 상속을 주다, 이익을 주다, 소유권을 주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놨는데 나누지를 않는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나눈 상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자꾸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들어져야 자꾸자꾸 이 큰 땅이 내 땅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혼돈하다 이 말은 토우라고 합니다. 그죠? 얼마? 하에타 토우. 그죠? 토우, 혼돈하다 토우라는 말은 불신앙의 삶 요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혼돈합니다. 왜요? 마태복음인 것 같고 누가복음인 것 같고 고린도전서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잘 모르니까. 자, 5절 21절로 가보니까 형체가 없고 채워지지 않았다. 형체가 없어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뭐로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시간에 성도로 모양이 갖춰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형체가 없는 신자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한 것은. 그러니까 혼돈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정리가 됐을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바르니까요. 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혼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구나 했을 때 말씀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흔적, 정리가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이. 이 시간에 신앙적인 지식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적인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창세기는 1장부터 3장만 써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졌어요. 지금 하와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남편 옆에 제사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놀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사단을 만나요. 여러분, 사단을 만나서 뭡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혼자 먹고 그냥 사라졌으면 아담은 사는데 그거를 먹고서 또 누구까지 먹여요? 남편까지 와서 먹여요. 그러면 아담도 또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먹지 말고 3일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아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왜요? 하와에게는 영을 안 넣어줬거든요. 아담은 만들 때 생명을 넣어줬지만 하와는 그냥 뼈로만 되었잖아요. 이것이 네? 차이점입니다. 그때 분명히 회개를 했으면 용서함 받고 낙원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데 계시성은 좋아요. 생명을 공급받는 자,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 자가 하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면 어둠의 권세란 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에게는 남자로 위장한 뱀이 들어갔고 아담에게는 여자로 위장한 남자가 뱀이 이렇게 와서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혼돈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적 공허, 영적 혼란, 영적 공허함이 어느 때 오죠? 영적이라는 말 피우니마 티코스. 피우니마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 바람, 공기, 영.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다, 신령해지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해지다라는 말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지면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잘라내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거룩하지 않은 거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잘라지만 막 혼돈이 와요, 막. 혼돈이 뭐냐? 유익적인 내 생각이 혼돈이에요. 유익적인 내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날마다 씻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에? 그래서 뭘로 말했냐? 불모지 황폐한 땅. 직역하면 그 창세기 1장 2절. 불모지 황폐한 땅. 거기에다 말씀을 심으라니 말씀이 들어가요. 은혜를 심으라니 은혜를 들어가요. 순종을 심으라니 순종이 들어가요. 거룩을 심으라니 거룩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불모지니까.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파괴된 거예요. 텅 빈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에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거친들, 헛되다, 혼란 이런 걸 번역됩니다. 그 다음에 혼돈 하나 더 하면 시편 107편 27편에는 발라호쿠마라고 합니다. 발라호쿠마. 지혜가 없어지다. 지혜가 약탈당하다. 지혜가 파괴되다. 해결을 하는 영이 없어지다. 여러분 혼돈된 사람은 해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도덕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도덕적 신앙이라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 그래서, 해결을 하는 영이 없어지다. 그 다음에, 응용하는 지혜가 없어지다. 순종하는 영이 없어지다. 이것이 운동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발라란 말은 다 써버리다. 플러스, 코크마는 현명하였다. 현명한 것을 다 써버린 거예요. 뭐한테 써버린 거예요? 유혹받아서. 어둠의 권세한테. 그죠? 그 다음에 교양을 다 써버리다. 능숙함을 다 써버리다. 날렵함을 다 써버리다. 신중함을 다 써버리다. 발랄한 말은 다 써버리다, 삼키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도 개걸스럽게 먹으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분이. 쩝쩝쩝쩝 소리 내면서, 그죠? 이렇게 영업을 하면 영업이 안 되죠. 그죠? 아. 잃어버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응용하는 지혜를 이 시간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설픈 관계예요. 관계가 밀접하면 어떻게 되죠? 처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를 저 오늘 보는 거 3절에 빛을 주는 거 빛. 이 시간에 다 빛인 예수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불신앙의 속성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흑암. 공허부터 할까요? 공허. 보우라고 합니다. 보우. 영사 남성형입니다. 영사 남성형. 보우란 말은 신의 심판으로 텅 비게 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신의 심판으로 텅 비게 되다.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불순종을 했다든지 그럼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내려와요. 왜요? 공허하니까 막 채우려고 그래요. 막 세상 지식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막 채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이 뭐라고 했죠? 듣고 즉시 행하다. 그거죠? 샤마이. 듣고 즉시 행하다. 그래서 신의 심판으로 텅 비게 하다. 비어 있게 하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게 하다. 자기는 진리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봤을 때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별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디도 다니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정식적인 성도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배만 드리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주일 살면 허반 오늘 나오는 거예요. 혼돈도 되고 공허도 되고 흑암도 돼요. 왜요?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제일 기쁜 줄 믿습니다. 채우니까 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황폐, 황무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란 말은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불안함과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과 사명을 진리로 감당했을 때 진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채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애치는 건 참 쉽습니다. 용서하라. 미운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가페가 보라는 거예요. 너 내 거 갖고는 절대로 안 돼. 응? 그게 뭐냐면 공허예요. 공허. 내 거 갖고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대자 대변이야. 그죠? 너는 그냥 속아지 있는 거 그거야. 너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 거 갖고 용서가 안 되고 누구 갖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 갖고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요. 응? 그것이. 자, 공허라는 말 한 가지 더 합니다.
바카크라고 합니다. 바카크. 바카크. 공허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비웃어 무욕해 만들다. 그래서 처방을 주면 탁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로 순종을 했으면 창조가 되고 지혜가 창조가 되고 방법이 창조가 됐을 텐데 분명한 근거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창조하는 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공허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처방을 내려줘도 어떻게 됩니까? 비웃어 무효하게 만들어요.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탈자를 만나 세약해지다. 막 미워집니다. 어둠의 번제가 탁 돌아서 약탈, 사랑을 약탈해가고 인내를 약탈해가고 관계를 약탈해가고 다 약탈해갑니다. 왜요? 우리가 순식간에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처방 내려준 사람을 미워하면 정말 안 돼요. 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복이 감소되다. 여러분 선지자가 인복이에요. 네? 먼저 선이잖아요. 네? 프로헥트요. 첫 열매를 대접에 담아서 주다 이랬잖아요.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오늘 전달할 때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복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줄 거, 두 번 말해줄 거, 한 번만 말해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쇼라고 합니다. 쇼. 메시오와 쇼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지옥으로 돌진하다. 땅 속의 구멍으로 돌진하다. 땅 속의 구덩이로 돌진하다. 기근으로 돌진하다. 황무로 돌진하다. 파괴와 폐허로 돌진한다. 이런 어근의 소리가 됐어요. 뭐하니까요? 공허하니까 막 가슴이 막 공허해요. 네? 공허할 때 걱정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걱정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지옥이에요. 막. 거기로 확 가요. 내 생각이. 네. 뜻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실패로 돌진하고 고난으로 돌진하고 죽음으로 돌진하고 사고로 돌진하는 것이 공허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게. 네? 그게 사명이니까. 보는 것이. 여러분 주의종의 삶을 보지 마시고 역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종의 삶을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자만이 공허에서 탈출하는 줄 믿습니다. 공허 한 가지 더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네? 아벤이라고 합니다. 아벤. 불행으로 헐떡이다. 고난으로 헐떡이다. 역경으로 헐떡이다. 재난으로 헐떡이다. 헐떡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 어설프니까 채무가 밀렸잖아요. 무슨 채무가 밀린 거예요? 영적인 채무가. 그 정도로 의뢰받고 그 정도로 양육당했으면 성장이 됐어야 돼요? 안 됐어야 돼요?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채무가 밀리다 보면 환경적인 채무가 생겨집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채무와 환경적 채무를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네? 자, 공부를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네, 흑암.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것을 제가 직역해줬죠? 왜 하예츠 하예타 토 와보. 그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땅 형체가 없고 소경이 되어 무가치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소경으로 살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네? 자, 흑암이라는 말은 미래의 불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호시크라고 합니다. 이 하샤크라는 어근이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다. 그렇게 오다를 내려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무지한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다. 무감각으로 깊은 잠을 자다. 여러분 신앙은 감각인 줄 믿습니다. 감각입니다. 이렇게 아 이러다 보면 오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없었을 때 그 증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땐 억지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불신앙으로 무지하고 악하다. 흑암이래요. 불신앙으로 무지하고 악합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네? 그것이 흑암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돌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경이 되어 숨기다. 소경이 되어 숨기다. 흑암은 여러분 이제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뭘로 보는 때느냐 흑암이라는 말이 불행, 고난, 역경, 죽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 미개, 맹목. 그래서 어떤 분은 맹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맹목적으로 자기 사상을 믿으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잣대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그때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야 고쳐지죠. 네? 그 다음에 슬픔, 비애.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 막 부딪혀요. 왜요? 소경이 됐으니까 이러면 괜찮을 거야. 내 방법이 오를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가다 보면 부딪혀요. 그래서 예배로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카롭고 전달은 부드럽게. 할렐루야. 말씀은 날카롭고 전달은 부드럽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악함. 사악함이란 말은 간교를 말하는 거예요. 요 말하면 봐주겠지? 그런 거지.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후에 있고 깊음 후에 있다. 이 말은 태흠이라고 합니다. 태흠. 흠이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이래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산란하게 하여 대법석을 부리게 하다. 산란하게 하여 대법석을 부리게 하다. 동요되어 마음의 혼란에 빠지다. 소란을 피우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신앙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도 다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불편하게 하여 편하지 않다. 이것이 깊음에 있는 거예요. 깊음에. 마음속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큰 물결로 번역됩니다. 큰 물결 파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퓨니마티코스라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셨을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섰을 때 동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요. 어디에서요? 깊은 마음속에서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서부터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네.